제품을 하며 소개하던 브랜드들 다 방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킥시크 자라는데 뽑아라 하면은 아무래도 안녕 푸송이들, 송이에요.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2024년 트렌드를 조금 짚어보면서 어떤 브랜드들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이거를 오늘 조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오트 콘텐츠가 요즘 뜨는 브랜드를 제가 직접 입어보고 리뷰해드리는 시간이라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해 나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보면서 제 보물함에 숨겨놨던 브랜드들 다 방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메모장. 브랜드가 정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적어두고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쓱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룩북을 참고하는 것만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2024년 트렌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트렌드는요, 인디슬리즈라는 트렌드입니다. 이건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좀 유행을 했던 트렌드예요. 원래 패션은 또 돌고 돌잖아요. 약간 그런지한 스타일 플러스 노출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퇴폐적이고 자유분방한 스타일인데 이번에 셀린느 톰보이 컬렉션을 보거나 작년 컬렉션을 보더라도 인디슬리즈스러운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를 조금 참고하면 좋을지 저랑 취향 완전 똑같은 직원분이랑 함께 서칭을 조금 해봤는데요. 우선 얼마 전에 제가 부츠 대전에서 보여드렸던 메타포릭이라는 브랜드, 그 부츠가 인디슬리즈 스타일링에 아주 용이하지 않을까 하고 추천 이렇게 넣어보고요. 미스테리어스 호텔, 버클 디테일 이렇게 빡빡 들어가 있는 부츠들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라나 미소 같은 스파 브랜드에서도 인디슬리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런웨이 티켓, 여기도 인디슬리즈 스타일 너무 잘하고요. 아수라라는 브랜드에서도 인디슬리즈에 맞는 약간 프린지 디테일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스트릿 브랜드 반팔이나 아니면 긴팔 걸쳐줄 때는 비전 스트릿웨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쿠아스라는 사이트인데요. 해외 브랜드들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편집샵처럼 운영하는데요.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메종 프린스라는 곳이고요. 조금 센 느낌으로 락시크 무드로 가까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트 퍼 킬로도 추천드려요. 인디슬리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오픈 YY. 너무 그런지하고 빈티지한 무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음은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니브라는 브랜드 인데 니트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락케이크의 바지도 추천드려 보고요. 바지뿐만 아니라 상의도 약간 그 Y2K 무드 물씬 나게 연출해주는 그런 브랜드라서 평소에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시다면 이 브랜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렌드가 Y2K를 약간 얹고 가는 트렌드예요. 세기 말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는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가방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Y2K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나체라는 브랜드, 그 브랜드도 이번에 인디슬리즈에 충분히 잘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Y2K와의 살짝 차이점? 생각을 해보면은 Y2K에 약간 그 카우보이 스타일 무드를 살짝 넣으면 좀 더 빈티지하고 인디한 느낌. 여기에 이제 딱 맞는 브랜드가 또 더트넵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과격한 느낌으로 가보자면 AC 넥티스. 이번 여름에 진짜 페스티벌 갈 때나 평소에 데일리 룩으로도 착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인디슬리즈 하면은 생각나는 브랜드들. 막상 그 봄, 여름이 딱 다가오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브랜드에서 내겠지만 원래도 이런 무드로 전개를 하고 있던 브랜드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트렌드 바로 기시크 스타일입니다. 기기 약간 너드스러운 거예요. 괴짜. 시크는 약간 세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너드 스타일인데 시크해. 여러 컬렉션에서 이런 기시크 스타일을 많이 연출을 했어요. 도메스틱 브랜드 몇 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기시크 잘하는데 뽑아라 하면은 아무래도 젠문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맞는 안경 컬렉션도 많이 나오고 기시크는 아무래도 안경을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안경 저처럼
것처럼 아무거나 써주셔도 되지만 빈티지 안경 구하러 이것저것 다녀셔도 돼요. 제가 사는 성수 앞에 오래된 숲이라는 곳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동네 안경점 돌아다녀도 진짜 예전에 초딩 때 그 빨간 안경 있죠? 오히려 저렴하게 그런 무드의 제품을 겟할 수 있다. 긱시크 중에 약간 시크한 무드를 좀 풍기는 그런 브랜드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레이브라는 미니멀 아주 잘하는 브랜드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룩북이나 니트 셔츠 이렇게 껴입는 거 보면은 따라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셔츠, 니트 이런 거에 빠질 수 없는 게 로퍼잖아요. 개인적으로 누트라는 브랜드나 레이첼 콕스라는 브랜드 추천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꽈배기 짜임 니트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브랜드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셔츠 잘하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바로 던스트포 우먼인데요. 좀 몸에 핏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이 추천을 드려보고요. 이 브랜드는 제가 비옷 넣고 싶어가지고 좀 드릉드릉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폴리스웸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감도 진짜 잘하고 몸에 이렇게 딱 붙는 그러면서도 약간 루즈한 그런 핏들을 되게 잘해요. 마이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긱시크의 정석 룩을 또 하시고 계셔. 이후에 설명드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 프레피 룩을 또 이번 시즌엔 전개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마조네라는 브랜드입니다. 단정하게 입으면서도 한 끗이 필요한 그런 룩들을 이 마조네를 제가 둘러보면서 한번 따라해보곤 합니다. 이 긱시크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풀어낸 브랜드가 비터셀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셔츠와 베스트 레이어링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고요. 긱시크 룩의 이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안경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페이크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알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면 안 돼. 태, 금태, 갈색 빈티지 호피무늬? 스퀘어 쉐입이나 아니면 타원 쉐입이면 더 좋습니다. 블루 엘리펀트라는 안경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집이고 트렌드에 맞게 많이 냅니다. AE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로우로우라는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금태를 하나 맞췄어요. 제가 난시가 있어서. 근데 그거 쓸 때마다 또 안경 무늬가 많더라고요. 긱시크에서 약간 귀여운 느낌에 초점을 맞춰있는 브랜드들 몇 개 같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노컨텐츠라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예디닷컴이라는 약간 귀여운 무드로 체크 느낌 잘 전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엔조블루스 온무드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무드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요 바로 프레피 스타일입니다. 제가 진짜 안 입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카라 달린 스타일.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런웨이 SS 쇼들 쓱 보면은 진짜 프레피 룩들이 너무 잘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골라줘야 할 것이 가디건. 로라로라라는 브랜드의 가디건도 너무 예뻤고요. 키르시 요즘 들어가 보니까 가디건이나 니트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프레피룩에서 또 생명이 뭐냐면 체크무늬예요. 체크무늬. 바로 큐디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여기에 체크 스커트 너무나 예쁜 거예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체크 스커트 생각을 해보면 신운뿐만 아니라 유어네임 히어의 디망쉬라는 브랜드의 체크 스커트도 있고 아까 제가 그 긱시크에서 보여드렸던 마이스라는 브랜드 있죠? 이번에 프레피 룩을 너무너무 잘 냈더라고요. 다양한 변주가 좋았던 브랜드라서 올해 조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프레피 룩을 보면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패턴이 또 체크 다음에 아가일 패턴이거든요. 위다웃 서머 여기도 너무 괜찮고 꽈배기 패턴도 너무 잘해서 셔츠랑 레이어링 해보면 너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프레피 룩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월계관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있었을 때 프레피 룩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CN에서 나온 맨투맨인데 여기다 이제 스커트 받쳐 입어주면 완전히 프레피잖아. 썸웨어 버터라는 브랜드도 프레피 룩 정말 잘하고요. 아가일 패턴도 잘하는 데가 인스턴트 펑크. 여기서도 패턴 플레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핑크 파인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귀여운 체크 스커트 발견해서 공유를 드려봅니다. 이 프레피 룩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로퍼 그리고 메리제인이거든요. 메리제인 잘하는 데가 락피쉬 웨더웨어랑 빅토리아 슈즈입니다. 핀터레스트에 프레피 룩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니까 참고 왕왕해서 집에 있는 옷들로 사실 활용해봐도 좋거든요. 네 번째 트렌드 시스루 레이어링 스타일링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약간 시스루스러운 거 레이어링 하는 그 대란이었잖아요. 시스루스러운 스타일링, 레이어드 스타일링 이런 거 잘하는 브랜드들 몇 가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리유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는 이너류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맨날 입고 너무 좋다고 하는 그 파르티멘트 우먼. 제가 자주 하는 스타일링 있죠. 바지 위에 치마 입기. 그거를 또 잘하는 브랜드가 솔티 페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24T라는 브랜드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앞으로 조금 잘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 브랜드예요. 이런 레이스 스커트 스타일은 지그재그 이런 쇼핑몰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하나쯤 마련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제가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시그릿이라는 브랜드고요. 레이어링도 잘하고 시크한 무드로 또 잘해. 김지수 디자이너님의 브랜드가 있는데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김지수 브랜드 한번 둘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또 비슷한 무드로 미니멀하게 레이어링 잘하는 브랜드가 리포스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들 진짜 열심히 메모해서 인스타그램 보고 룩북 보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개를 꺼냈는지 모르겠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트렌드는요.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나한테 잘 어울리기는 하는 스타일이야. 그랜마코어라는 브랜드인데 빈티지 러버들은 아주 열광할 브랜드예요. 아워솔티라는 브랜드 룩북 싹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아실 거예요. 할머니스러운? 좀 귀엽고 빈티지? 요거 이제 또 잘하는 데가 그린버터라는 브랜드 있고요. 댄싱 그랜마. 진짜 이름부터 그랜마코어인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랜마코어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귀엽게 입는 걸 좀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시크한 느낌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귀엽게 입는 거 좋아하는 뽀송이들을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4년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요즘은 정말 쇼츠가 정말 대세예요. 거기다가 신어주는 패턴감 예쁜 스타킹. 요거 잘하는 브랜드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런웨이에서 이런 룩들을 많이 선보였고 제가 너덜너덜에서도 짧은 제품들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어울릴 스타킹들 추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니텔라라고 너무 스타킹 잘하는 브랜드고 신상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예뻐. 이건 좀 귀여운 느낌의 스타킹이라면 난 좀 센 느낌으로 가보고 싶다. 아니, 이 정도 패턴으로 만족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2000 아카이브스. 하나 이렇게 착용을 해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싹스 어필이라는 양말 브랜드에서도 귀여운 꽃무늬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거 내고 있고 로맨틱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스타킹을 팔더라고요. 트위드 장인 루퀘스트에서 낸 골치 스타킹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짧은 쇼츠들은 제가 이전에 너덜너덜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브랜드 몇 개 추천해드리고 넘어가보자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시그레이트, 띵크플랜트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띵니트. 너무너무 미니멀한 느낌 잘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포크스포크스라는 브랜드가 있네요. 여긴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쇼츠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짧은 느낌의 쇼츠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헤인트라는 브랜드에서 쇼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헤미안 서울에서도 쇼츠를 냈으니까 한번 같이 둘러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트렌드 바로 빅백입니다. 맥시멀리스트 그 자체로 꾸며놓은 그런 빅백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카하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발레리나 백이 있는데 이게 요즘 연예인들이 약간 백구 해가지고 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세터에 그래서 왕왕 빅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여기 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 팔로우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Not Knowing이라는 브랜드고요. 약간 센 스타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더 템포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데일리하게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백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마지셔우드도 다양한 크기의 백이 있습니다. 백구하기 좋은 키링들 추천해드리고 넘어가 봅니다. 브랜드를 찾아주신 우리 직원분께 감사를 전하면서 2024년의 트렌드와 그에 맞는 알아두면 좋을 주목할 만한 브랜드들 제가 오늘 보물창고 다 털고 갑니다. 여기 중에서 제가 리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브랜드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비오뜨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